2022년도 이제 8영업일 남았습니다. 8영업일. 예, 지나 보면은 예, 망감이 교차하죠, 그죠? 올해. 예, 올해 망감이 교차해요. 예, 코스닥 지수가 올해 1월 4일 날 1040이었어요. 1040. 예, 1040에 1041에 시작해서 지금 717이니까 말 그대로 뭐 폭락이죠, 그죠? 예, 지수가 지수는 폭락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 내년에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죠? 예, 대한민국이 수출 국가인데 수출 증가율이 0%대예요. 예, 1%도 아니고 0%대입니다. 그냥 제자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수는 그렇게 뭐 많이 그죠? 많이 갈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수는 저희 방은 지수는 예측을 못 해요. 예, 뭐 능력이 안돼 가지고 예, 능력이 안돼 가지고 예, 지수는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이 2008년에 예,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예,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요 6년간 박스 제자리, 6년간 제자리. 예, 그러면은, 예, 코로나 있고 나서, 예, 1년간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예, 제 생각에는 요런 현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제자리뛰기가 지수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종목장이 펼쳐지겠죠, 그죠? 종목장이. 예, 종목장은 여러분들이 종목장은 뭐냐? 예, 종목장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 실적과 예, 성장성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올해 무지하게 해봤잖아요. 뭐 네옴시티다, 재벌 관련주, 예, 재벌 아들 뭐 관련주다, 그죠? 예, 그다음에 중국의 뭐, 코로나 관련주다, 리오픈이다, 엄청나게 따라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예. 안 된다니까.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뭐가 되겠어요, 지금. 예, 거기다가 지금 내년에, 예, 이거 보시라고. 예, 부실기업. 부실기업이 15개나 늘었어요. 이게 15%나. 예, 부실 징후가 185곳이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잘못 잡으면 예, 하루아침에 그냥 예, 문 닫아버려요. 예, 거래 정지. 예, 정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12월 예, 20일인데 이제 3월 중순경 가면 예, 22년 결산을 하잖아요. 예, 22년 결산을 하면 감사 의견, 감사 거절 나오면 그냥 거래 정지라니까? 그래놓고 부도난다니까? 왜? 고금리 때문에. 예, 고금리 때문에. 이제 견뎌낼 수가 없다니까? 예, 1%대 저금리 때하고 지금 6에서 예, 7%대 고금리하고는 아예 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자 이런 거 내고 버티고 예, 줄라 그러면 어떤 성장을 해야 되고 예, 어떤 기업을 사야만이 내가 진짜 이 계좌 박살난 거를 돈을 벌 수가 있냐, 복기를 할수 있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도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아마 금양이라는 주식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 금양 우리가 언제 했냐면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 몰라요. 이때는 아무도 몰라. 예, 이때 들어가서 예, 보초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뭐예요? 딱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예, 한 차례 딱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예, 7월 말하고 8월 초. 얼마? 8,000원에서, 예, 9,000원 사이에 산 거예요. 이게, 예,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은 종목이 있어. 더 나아. 기업 자체가 예, 금양보다도 훨씬 낫다니까? 예, 기술력이.
기술력이 금양보다도 훨씬 나은 회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사자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무방에서 이것저것 또 계좌가 반토막 났는데 진짜 나 잠이 안 오고 살 수가 없다. 이혼도 하게 생겼고 애들도 무시하고 내가 지금 계좌 다 까먹어서 돈 퇴직금이고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통장 빌려 와가지고 했는데 1억짜리가 다 반토막이고 1억짜리가 다 반토막 났고 지금 잠이 안 온다 날마다 울음만 나지. 여러분들 저희 방으로 일주일만 들어와 계시라 그러니까 일주일 방 일주일만 이 차트에 목 매달지 말고 이 지금 뭐냐면 저희가 아마 우리 그 회원님들이 오늘 느끼셨을 건데 야참 대단하다 요때 이 구간 요 구간에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금양이 이때 자 이때 한번 치고 나서 옆으로 가잖아 이거는 뻔한 거라니까 왜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거래만 일어나면 되냐? 그게 아니고, 산업이 뭐냐는 거예요, 산업.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산업이. 여러분들 뭐, 네옴시티, 재벌집 아들, 재벌집 아들, 그 다음에 리오픈주,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의 코로나 관련주, 되냐고. 가다 말아버린다니까? 예, 가다 바로 이거 국제약품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셨을 건데, 이 국제약품이에요. 예, 중국의 감기약이 모자란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예상 못해요. 왜? 왜? 자, 제약주는 맞는데, 자, 이게 1,100억이야, 시총이. 예, 시가총액이. 예,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펀드멘탈을 볼까? 예, 시가총액 1,100억이에요. 얼마나 왔어요? 작년에 적자야. 예. 올해는? 고작 한 60개야. 예, 고작 60억 정도 나겠죠, 그죠? 예, 60억 정도. 그러면은 됐지. 왜? 20배니까, 퍼가. 예. 162, 1200억 됐잖아요. 1100억이니까. 그런데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 중국, 뭐예요? 위드 코로나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갈지 모른다니까. 왜? 산업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감기약을 팔고 어떤 약품을 파는지 알수 있냐고. 모른다니까, 이거. 예, 또 여기에 묶여가지고 또 뭐죠? 뭐 경동제약?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 주식을. 이거는 또 어떻게 될것 같아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 산업이. 자, 이거는 그러면은 금양은 왜 갔는데? 예, 금양이 왜 갔어요? 여러분들 뻔한 거, 이거는. 예. 자, 전기차 리튬 관련 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딱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올라왔죠, 그죠? 요 7월달, 7월 말, 8월 초에 이거. 왜? 말 그대로 전기차 보여요. 예, 리튬이니까, 광산. 예. 어마무지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때부터? 예, 이때, 여러분들이 이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죠? 예. 자, 이때도, 자, 여기, 8,000원도, 8,000원, 9,000원도 한 번에 올라와서 비싸다. 왜? 5,000원대 있다가, 5,000원대 있다가 9,000원까지 갔다 왔거든. 이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이거, 여기서 4배가 더 간다니까요? 여기서 4배가. 그러니까, 저는, 자, 똑같은 가격대가 아니고, 이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단계 딱 올라와서, 딱 눌림목 주고, 예, 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식이. 예, 우리 회원님들 다 안다니까.